어떤 도전이든 받아들여라.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떤 직업보다 세일즈맨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다. 이것만큼 가족과 국민을 편하고 명예롭게 하는 일도 없고, 활동 범위가 무한대인 직업도 없다. 어렵고 어렵게 비틀거리며 살고 있던 사람,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업계에 몸을 담은 사람도 있다. 기죽을 일이 아니다. 최고의 세일즈맨들 중 많은 사람들 역시 미래의 생계를 꾸려나갈 준비가 부족했기에 이 업계에 뛰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인생의 행로를 바꾼 세일즈맨은 그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을 동정할 필요가 없다.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는 세일즈맨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와 판매자이자 소비자와 구매자가 될수 있었다. 이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만약 세일즈맨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것이다. 판매는 그 자체로 위대한 도전이며 하나의 자기 개발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영업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시된 목표가 아닌 스스로 정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이전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도대체 무엇을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볼지 모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엇이든 팔수 있다. 무엇이든 팔수 있는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열정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운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일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또 어떤 세일즈맨은 하나의 분야의 입문에 평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다. 당신이 전자에 속할지 후자에 속할지는 당신의 성격이나 판매에 관심을 두기 전에 경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단, 한 가지 상품을 판매하든 여러 가지 상품을 팔기로 선택하든 자기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믿어야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품의 장점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 뛰어난 부동산 세일즈맨인 웨벤랩의 윌리엄 제첸도르프 사장은 자신을 팔아야 한다는 철학을 이렇게 말했다. 무형의 자산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겨라. 이는 판매 상담을 둘러싼 분위기나 상담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즉, 사전에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일즈맨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혹은 판매 후에 고객 만족도에 확신을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는 구매의 이유가 될수 없다. 세일즈맨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지만 한 사람이 세 사람도 될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매력적이다. 좋은 거래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물이 지불한 가격보다 더큰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무도 당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믿음과 열정을 갖는 방법을 가르쳐 줄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있다. 첫째,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상품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 이력, 판매의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 상품이 공동체의 삶과 국민의 행복,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우리 모두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일에 대한 열정도 커질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상품을 믿고 헌신한다면 일을 남에게 권하는 일도 유쾌해질 것이다. 내가 명판을 만들어 많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명판 위에 미소라는 단어를 올려놓고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슬로건을 밑에 두었다. 얼굴을 찡그릴 때는 65개의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웃을 때는 12개의 근육을 움직이면 된다. 왜 추가 근무를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 웃는 것이 쉬운데 왜 얼굴을 찌푸리며 추가 근무를 하려고 하는가? 진정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세일즈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매 자체가 삶의 모든 순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들 슬로건은 나의 판매 철학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몇 가지는 이미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항상 먼저 다가가라. 수줍거나 은퇴한 것처럼 보이는 세일즈맨은 있을 수 없다. 세상 모두가 당신과 당신의 상품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기다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 판매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먼저 도착하지 않으면 경쟁자가 먼저 갈 것이다. 당신이 고객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만큼 고객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당신이 솔선수범해서 다가가 친구가 된다면 고객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2.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것을 가지고 다녀라. 세일즈맨은 주의를 끌어야 하고 집단에서 벗어난 존재여서는 안 되며 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세련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3. 차가운 숫자가 아닌 아이디어를 팔아라. 통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잠재 고객의 말은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되거나 그저 혀에서 굴러떨어진 말일 수도 있다. 가방에서 꺼낸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통계 수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얻은 후 다시 한번 마음에 호소해야 한다. 4. 열정을 보여라. 당신 스스로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의 상품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판매의 기본이다. 열정은 끌어 넘치는 것이어야 하고 전념성이 매우 강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활동 영역에 있는 모든 잠재 고객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상품을 믿어야 한다.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처럼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철저함을 보여줘야 한다. 5. 사려 깊게 호의를 베풀어라. 나중에 돌아올 보상을 예상하지 말고 오로지 상대방을 위해서만 호의를 베풀어라. 보상은 알아서 할 것이다. 그저 우정으로서 특별한 호의를 보여주어라. 6. 작은 요청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어라. 고객에 따라서는 당신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요청할 것인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당신 직업의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판단의 유연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7. 판매 후에도 이전처럼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어라. 나는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로 이 책을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 경고 하나로 끝내려고 한다. 고객이 승낙했다고 영업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이들 교훈에 이끌려 당신이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인류 상품으로 무장하길 바란다. 세상이 정복될 것임을 안다면 무한한 성공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삶의 전 과정, 가족,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성장과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세상의 경제와 산업을 돌아가게 하는 바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판매는 배울 게 너무 많고 도전적인 일이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판매의 기본은 공부와 독서와 경험의 조합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대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판매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과도 유사하다. 당신의 지성과 성격, 개성, 다른 모든 것들에 경험과 지식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면 자존감도 균형을 이룰 것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고 판매에 이르게 될 것이다.